오늘은 연령대별 행동 7가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도록 한다.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보자. 먼저 외출할 때. 잼민이. 아, 완전 늦었다 늦었다. 미미. 아침마다 항상 쫓기듯이 준비한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 책은 챙겼다! 책을 놓고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완전 늦었다! 완전 늦었다! 완전 늦었다! 그리고 준비물 안 챙겼다! 준비물! 이번엔 준비물이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완전 늦었다! 완전 늦었다! 죽었다! 그리고 또 팬티 안 입었다! 아유, 진짜! 어쩐지 허전하 지라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다음은 고딩. 고딩은 비교적 여유롭게 외출 준비를 한다. 아, 오늘따라 앞머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아. 남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머리가 자기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아, 이거를 한번 뒤로 이렇게 넘겨볼까 이렇게? 아, 이상한데? 아니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까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갈라보면 솔직히 다 별로다. 아... 너 학교 안 갈 거야? 벌써 8시 반이야! 뭐? 벌써? 아, 진짜 완전 늦었다고! 아, 학교 다녀오겠다고! 일찍 일어나도 늦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다음은 아저씨. 이 갔다 올게. 일어나기만 하면 준비 끝이다. 다음은 TV 볼 때. 잼민이. 뭐 재밌는 거 아냐냐? 한 채널을 오래 못 본다. 다음 고딩. TV는 그냥 나오는 거고 핸드폰만 쳐다본다. 왜 그러는 걸까? 다음은 아저씨.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둬. 자고 있는데도 다른데 틀려고 하면 항상 보고 있다고 한다. 신기한 능력이다. 다음은 돈이 없을 때. 잼민이. 아, 오늘 애들이랑 돈 모아서 피자 사 먹기로 했는데 아, 벌써 용돈을 다 써버렸네. 아, 엄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 엄마에게 부탁한다. 다음은 고딩. 아, 나는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아, 왜 돈이 없냐고. 아, 엄마, 아, 나 용돈 좀 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한다. 다음 아저씨. 이 여보, 그 저기 그 마누라에게 부탁한다. 어느 집이든 엄마가 대장인가 보다. 다음은 약 먹을 때. 잼민이. 어, 진짜 싫다. 어. 얼른 먹어. 아, 나 약 먹기 너무 싫은데. 감기약, 두통약, 보약, 치약. 일단 약은 다 싫어한다.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먹어! 아, 진짜... 엄마들의 좋은 말은 항상 무서운 말로 들린다. 다음은 고딩. 얼른 먹어! 아, 알겠다고! 아유!
아, 겨우 먹었대구. 요령이 늘었다. 다음은 아저씨. 아, 이거 약 먹기 참 싫구만. 약 먹기는 다 싫어하는 것 같다. 그거 몸에 좋은 거야. 아, 그래? 아, 더 없어?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는다. 다음 스마트폰 볼 때. 잼민이 안정적인 양손 그립과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스마트폰에 빠져있다. 다음은 고딩. 건방진 다리 모양과 빠른 손놀림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다음 아저씨. 이 문자가 왔구만.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지구 끝까지 갈 것 같다. 다음은 전화 통화할 때. 먼저 잼민이. 여보세요? 모두가 아는 그 동작으로 전화를 받는다. 다음은 고딩. 여보세요? 응! 아, 나 지금 집에 가고 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편하게 전화를 받는다. 다음은 아저씨. 아, 여보세요? 어디야?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 아마도 상대방 귀가 잘 안 들리나 보다. 다음은 추울 때. 먼저 아저씨. 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만. 팔짱을 껴서 자신의 체온을 높인다. 다음은 고딩. 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졌냐고. 갑자기 추운 날씨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졌다. 에이, 하나도 안 춥대고! 안 춥대고! 진짜 나는 안 춥대고! 안 춥다! 가끔 미친다. 안 춥대고! 다음은 잼민이.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아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춥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해도 춥네, 이거. 갑자기 변신을 한다. 추울 때는 역시 이게 짱이라니까. 이상한 모양이지만 해본 사람은 다 아는 따뜻함이 있는 동작이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연령대별 행동 연구를 해보았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줬으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